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주이사 구속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은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성탄절 인사를 전하며 이 성스러운 절기에 진정한 영을 느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즈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모임을 시작하며 합창단이 천사들의 노래가를 부르겠습니다. 계획이들은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이신 아마드 S. 코빗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자녀로서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당신 앞에 나와 저희가 받은 은사와 빛과 당신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이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성약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성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노래와 기도와 말씀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모든 종교와 혹은 종교를 갖지 않은 모든 선한 이들이 단합하여 기념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건대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오 베들레헴 작은 고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인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 70인 정원의 W. 마크 베셋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베셋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In the Bleak Midwinter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12사도 정원의 데일 G. 랜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어린 시절 성탄절에 제가 가장 고대했던 것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오래된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운전해서 오시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 두 분을 정말 좋아했고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스웨덴식 팬케이크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팬케이크는 할머니가 마을의 농부로부터 직접 구매해 가져오신 신선한 사워크림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더 이상은 단 한 입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몇 시간이라도 팬케이크를 구워주셨습니다. 두세 대가 지나도록 그 스웨덴식 팬케이크는 우리 가족과 함께 했고 그 팬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우리는 외할머니와 그분이 보이신 사랑의 선물을 기억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은 시간과 재능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러한 선물이 성스러운 선물이라 믿습니다. 성탄절기는 새로운 선물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께서 이미 받으신 선물에 대해 생각하며 누가 그리고 왜 그 선물을 주셨는지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 즉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께서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축복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스로를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이나 운동, 예술이나 수학에도 소질이 없으며 그저 평범하기만 합니다. 다른 이들의 훌륭한 재능을 보며 스스로가 작게 느껴진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교는 무의미한 것이며 심지어는 파괴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의 신성한 능력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은사가 그분의 사랑과 확신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빈 제이 엘시튼 장로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에는 질문하는 은사, 귀구이 우리는 은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비판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 드리는 은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이 여러분의 은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용한 은사는 눈에 더 잘 띄며 많은 찬사를 받는 다른 은사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양해 줍니다. 조용한 은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세련되거나 완벽하거나 우리 마음에 들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망설이며 그 은사를 나누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와 같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양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또 다른 은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의 은사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 바이올린을 매우 좋아하셨고 언제나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올린은 선반에 놓인 채로 먼지만 쌓여갔고 제가 이 바이올린을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현에는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6살 난 제 손녀 스칼렛의 바이올린과 비교해 봅시다. 스칼렛은 오늘 밤 저희에게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합니다.
Thank you, Scarlett. 고맙다, Scarlett. That was beautiful. 정말 아름답구나.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스칼렛의 바이올린은 비싼 악기도 아니고 스칼렛의 연주나 악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칼렛이 마음을 담아 은사를 나누었기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해도 그 은사를 사용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선반에서 꺼내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 은사를 내버려 두었다면 먼지를 떨어내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완전하지 않는다 해도 그 은사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귀 기울이는 은사가 있다면 외로운 친구를 방문하십시오.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를 지니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은사를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영적으로 길 잃은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식사 초대를 하십시오. 영감을 주는 공과를 가르치십시오. 친절한 쪽지를 남기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여 시온을 건설하며 주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데 손길을 뻗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그분의 자녀들을 고향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음악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사랑을 보이고 용서할 기회가 여러분을 지나쳐가게 하지 마십시오. 1832년 성탄절을 생각해봅니다. 성도들은 내전과 정치적 소요를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얼마 전 남북전쟁을 예언한 터였습니다.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7일 조셉은 화평의 소식이라는 계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그분에게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사를 상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에 대한 은사였습니다. 그 성탄 절기 동안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인식하고 받는 것이었으며 그 은사 중에서 무엇보다도 비길 데 없는 선물은 바로 구주셨습니다. 조셉이 받은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인식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특별히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길 데 없는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젊은 어머니를 통해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는 제 죄로 인해 그분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기까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배우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지상에 살았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널리 사랑받는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승리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과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기쁨이 내릴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제1회장단은 성탄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나라마다 전통과 관습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2000년도 넘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에 뜻을 한데 모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많은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저의 가족인 베셀가는 크리스마스 전통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재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성탄절 찬송가가 흐르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실시간으로 연기하며 이사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니파이서,
몰몬서에 나온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희에게 영감을 가져다 주며 영을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성탄절 이브에는 양 무리와 같은 갓난 아이들 속에서 울음의 합창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으며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는 순식간에 목자들과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천에 쌓인 악에게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양떼를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양이 재앙을 초래하는 울음의 주범이 될까 두려워 양 역할을 맡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해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광검으로 변질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해에는 그 누구도 동방박사나 천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할로윈 때 입은 공룡과 돌고래 의상을 입겠다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제 예는 아마도 갓 태어난 아기가 높고 불안정한 구유에서 떨어졌을 때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 몇 센티 남겨두고 냉랭한 난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아이를 간신히 받아놨습니다. 다이빙 캐치를 시전한 저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리지만 아이가 떨어진 것 또한 완벽한 제 실수였습니다. 고요한 밤입니까? 모든 것이 고요한가요? 저의 가족이 재현했던 예수님의 탄생은 구유 속 아비규환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매해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면 전 종종 평화를 불러오는 것을 크리스마스 전통으로 삼아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평화란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달콤하며 희망에 찬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평화는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 교리와 성향을 공부하며 우리의 날을 묘사하는 계시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온 땅이 동요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요. 오늘날 이 땅의 동요 속에서 모든 세상이 바라는 이 크나큰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다툼 많고 지쳐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곧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목사들을 구유의 아기에게 인도한 별빛과 조셉의 머리 위에 점차 내려와 머문 빛 기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빛 모두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혼잡한 세상에 전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칭호 중 하나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평화와 사랑과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올해 누가복음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천군이 하는 말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이 구절을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선언으로 여기는 것이 알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평화가 찾아왔도다라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그날 저녁 초라한 마국간에 바로 그 평강의 왕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성탄절날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에 앞서 야곱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고 그의 오시기 수백 년 전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스스로만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또한 그러하였도다.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평화를 공포하는 이 아름다운 이들은 누구일까요? 갈릴리와 바운티풀 땅 두 곳에서 구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의 자녀이며 각각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닌 성약 의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과 회중,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우리의 친절, 선행 및 말로써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이 혼잡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서로를 대면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증거하며 충실하게 평화를 공포합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경전에 나온 바와 같이 이제 가서 이 아기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이며, 봉사 선교사들이 몸소 구주가 하실 법한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나누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며 또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과 평화를 느끼도록 초대하며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매년 베셋 가족이 무질서 속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재현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저희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아름다운 그 밤을 재현하도록 하며 왜 계속하여 이 전통을 고집할까요? 대답은 간단하며 명쾌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는 온 땅이 동요하며 사람들이 기절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또한 이 모든 어려움과 동요 속에서도 주님이자 구주, 구속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평강의 왕께서 다시 오실 위대한 그 날을 위해 우리 자신과 주변 모든 이들을 준비시키며 계속해서 평화를 공포합시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기를 비롯해 어느 때든지 우리 구주의 탄생과 삶, 임무를 기리며 평화의 공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릴 적 저희 집은 성탄절은 부모님 고국의 전통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핀란드에서 미국으로 오신 이민자들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만든 장식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고, 어머니는 빵을 아주 많이 구우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어머니께서 전통에 따라 준비하신 멋진 뷔페식 식사인 스모가스 보드로 성탄절 기념을 시작했고, 미트볼, 쌀 푸딩, 그리고 많은 빵과 케이크, 쿠키 등의 음식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하는 율톰튼, 즉 산타클로스가 모든 어린이들의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율톰튼이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신약전서에서 성탄절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모국어로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 배우신 영어로도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요령 없이 솔직하셨고 과장된 칭찬을 삼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꾸밈이 없으셨으며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께서는 누가복음 2장을 읽어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한 이야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모든 일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마리아에 관해 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9절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간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읽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시고는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핀란드식 영어 발음으로 항상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내 품 안에 안아볼 수는 없겠지만 시몬이 알았던 것처럼 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안단다. 그분은 실제하시며 살아계시단다. 이토록 강력한 말씀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꿰뚫는 듯한 그 푸른 눈으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고는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단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아셨으며 그 아기가 자라나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도 아셨습니다. 그 지식은 부모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단지 그분들의 말을 믿기만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의 간증 덕분에 저 역시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소망을 지니고 성약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11살이었을 때 저희 가족은 스웨덴 예테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부 회장님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몰몬경을 읽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유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저희 형은 집사였고 형이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형처럼 되고 싶어 했고 형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기에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형제자매 각자에게 경전을 주셨고 저는 매일 저녁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선교부 회장단 보좌였던 요스타 말름 회장님은 몰몬경을 읽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몰몬경의 참됨에 관해 하나님께 여쭈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제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단다. 그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몰몬경이 참됨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몰몬경 소개 페이지에 명시된 약속처럼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성신의 권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더해진 간증과 더불어 이 지식은 제 부모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해주는 이 지식은 영적인 선물, 즉 영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특정한 신권 직분이나 성별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얻기 위해 구주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몰몬경의 선지자 아멜레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면 주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라면서 저는 부모님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충실하게 가정복음과 방문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성역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성전의식에 참여하고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시므온과 더불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께서는 손자 손녀들과 또한 친척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아보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몰몬경의 참됨을 알게 된 경험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저는 70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연차대회에서 말씀을 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제 누이들은 당시 92세이셨던 아버지께서 그 연차대회를 시청하도록 도와주었으며 특히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 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차대회 보셨어요? 아버지는 그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도 들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좀 부르퉁해진 저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땠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더구나. 하마터면 자랑스러울 뻔했지. 그런 후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일,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제가 칭찬을 받고 싶어 안달할 동안 아버지께서는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생각을 쏟고 계셨음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죽은 후에 구주를 뵈었단다. 그분은 나를 품 안에 꼭 안으시고는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셨단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구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던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당신의 구원이 되실 것을 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라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속죄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꿈을 꾸기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단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달 후에 세상을 떠날 어느 노인에게 보이신 친절한 자비이자 선물이셨습니다. 이제껏 받은 모든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모범으로 친히 보여주신 간증과 신앙의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는 이 세상의 구주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아는 이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도록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성탄절기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식은 율톰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오래가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기꺼이 여러분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시고 여러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진 것을 수리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해 보상하시며 산산조각난 마음까지도 영원히 고쳐주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 지상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아기 예수님을 제 품에 안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알았던 것처럼 저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자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하시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아름다운 성탄절 음악을 제공해 주신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녁 연사분들과 이 영적 모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 오는 평안과 희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창단이 오 거룩한 밤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캐럴 고요한 밤을 부르겠습니다. 회중 여러분께서도 지휘에 따라 3절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호세 엘 알론소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전 세계 성탄절 영적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훌륭한 음악과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사랑할 때 오는 기쁨, 곧 진정한 성탄절의 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분께서 어떤 분이셨고 또 지금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그 예배의 감정이 자라납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찬양했으며 새 별이 나타나 밤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필멸의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지만 그분의 필멸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은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머무시는 느낌을 줍니다. 그분은 필멸의 삶을 짊어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의 보좌를 떠나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지상에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으로든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그마한 마을의 비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이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영의 인도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그분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 땅의 정치 지도자는 그분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외국으로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의 필멸의 부모에게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분을 나사렛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공개적인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몫으로 일하시면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께서 그런 사명을 위해 보내졌어야 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부름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권능과 위엄 있는 자리에 계셨음에도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 같은 평범한 자들을 지상에서 당신의 제자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음에도 가장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들어올리며 도우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자애심과 자제심은 그분의 지상 사명이 끝날 시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분은 반대와 증오를 감내하셨으며 그것들은 당신이 부름받고 받아들인 그 사명의 일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명은 필멸의 삶을 살게 될 모든 이들의 죄와 약점을 대신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가르쳤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 또 그가 이를 겪으심은 부활이 만인에게 임하게 하사 모두가 큰 심판의 날에 그의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베들레헴의 구유에 있던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보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으셨으며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영을 지니려면 그분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제가 그랬듯이 성탄절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구주의 모범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할 때마다 성신의 영향력이 주는 빛을 느끼고 낙관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게 가장 감미로운 기억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시나니 보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이 임할 것을 드러내게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친히 그 입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또 보라,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어도 선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타락한 고로 저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임할 수 없으리로다. 그리하여 천사들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았으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하였느니라. 또 그가 오신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 같이 분명히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 절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구주와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응답이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셉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셉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위안이 담긴 응답에서 그분께서 조셉과 여러분에게 지니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셉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 이 물음에 주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응답은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내 친구들은 내 곁에 서 있나니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정다운 손으로 또다시 너를 환호하며 맞이하리라. 저는 이러한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확실히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시험이 계속되는 중에도 평화를 느끼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마음과 정다운 손으로 여러분 곁에 있어줄 천사와 같은 친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개인적인 시련들을 견뎌낼 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증인으로서 저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면 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기쁜 성탄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we are deep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ave been here this evening, wherever we are, to have been able to hear words of testimony about the Savior Jesus Christ. 간증의 말씀과 여러 훌륭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더 고향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구주를 받들고 우리 마음속에 구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동료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